공통점은 일단 쉘이 다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이 6개고 이건 2개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8개 중에서 2개가 색칠이 되어 있지 않고 얘도 그래요. 그런데 위치는 서로 달라요.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얘는 8개가 아니라 꽤 많아요. 거의 32개쯤 될 것 같은데요. 32개 중에서 색칠이 되지 않은 것이 8개가 있네요. 나머지 그러니까 24개는 색칠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셋은 다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8개 중에서 그죠? 8개 중에서 2개가 색칠이 되어 있지 않다. 혹은 6개가 색칠이 되어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색칠이 되어 있는 거 colored라고 얘기합니다. colored is 혹은 colored are에서 8개 중에 6개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색칠되어 있는 것이 32개 중에서 24개가 색칠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밑에 있는 이 녀석을 이제 분모라고 부릅니다. 분모를 영어로 denominator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 거니까 네이터 그리고 다음에 분자를 numerator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스펠링 이게 틀린 것 같은데 denominator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도 틀릴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것도 있어. 자, 이것을 우리는 분모라고 그러고 얘를 분자라고 불러요. 분자. denominator는 원래 어떤 의미냐니까 이건 이름이란 뜻이에요. name 이름이란 뜻이고 numerator는 이거는 이제 숫자란 뜻이에요. number 그죠? 이름 32개라고 하는 이름 중에서 24개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름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숫자 이렇게 원래는 그런 의미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는 좀 사라지고 그냥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 영어로는 fr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수. 이 분수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분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8개 중에서 부분인 하나 두 개 그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가 여러 가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서로 조금 다르죠. 다르지만은 8개 중에서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은 6개라고 하는 사실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또 얘하고도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